이 생물은 위험이 닥치면 무언가를 발사합니다. 길쭉한 몸통에 울퉁불퉁한 돌기를 갖고 있는 이 녀석의 이름은 해삼입니다. 특히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리며 우리에게 회, 볶음, 찜과 탕 등 수많은 요리 재료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. 빠르게 도망가지도 못하고 몸의 색도 변화시킬 수 없는 데다가 공격력도 0에 수렴해 보이는 이 녀석에게도 필살기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내장을 내뿜는 것이죠. 해삼은 적의 공격을 받거나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을 때 항문으로 몸속에 있던 내장을 내뿜는다고 합니다. 살기 위해서 포식자에게 내장을 먹이로 내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해삼의 내장 속에는 물고기에게 독이 되는 홀로톡신 성분이 있어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내장을 내뿜으면 다들 도망가기 일쑤인데요. 내장을 밖으로 뿜었으니 이제 곧 죽는 게 아닌가 싶지만 해삼의 내장은 시간이 지나면 재생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해삼은 몸이 여러 조각으로 잘려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재생력까지 갖고 있다는데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생물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신기하네요.